네, 생활체육 릴레이 남자 우승팀 서울특별시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금메달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오셨습니다. 평소에 좀 우리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고 준비를 했길래 오늘 이렇게 금메달을 가져오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퇴근하고서 개별 운동들을 하는데 우리 오늘 같은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체전을 앞두고 네. 그리고 항상 그 연중 대회가 있지만은 우리 여기에 비중을 두고 우리 방코치님이 계신데 방코치님이 아주 이런 데서는 아주 릴레이 우리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 짧은 시간이지만 발맞춰서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팀워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봤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 릴레이 경기는 배턴을 주고받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배턴을 딱딱 맞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승패가 개인 주력도 중요하지만 바톤에서 네. 다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톤 연습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리하는 바람에 약간 무릎도 다치고 했는데 네네. 바톤 연습하면서 얼마나 거리를 잴 건지 이런 것들에 중점 받고요. 처음에 몇 번 할 때는 바톤도 놓치고 지나치기도 하고 했는데 한 30분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아마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배턴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오늘 우승도 해서 그렇지만은 네. 많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을 좀 분위기를 더 좋게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가 우리 팀에 있나요? 저희 저 끝에 막내세요 또 우리 팀에서. 막내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되게 젊어 보이세요. 네. 근데 막내가 이제 분위기 메이커인데 그럼 우리 막내한테 분위기 메이커니까 고맙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해볼까요? 재산 씨 고마워.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 주자였고요. 여기 3번이 저희 형님이 뛰었는데 솔직히 형님 때문에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턴을 너무 잘 주셔갖고 다리가 후달리는데 제가 다리 다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한테 제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아 진짜요. 그런데 이제 또 서로 믿고 다 이렇게 덕분에 내가 잘 뛸 수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아무래도 각자 생업으로 또 바쁘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거는 연습량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각자 좀 어떤 훈련들과 연습들을 했나요? 저희가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일과 시간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한다는 그런 다들 목적이 있고 사명이 네, 있고 네,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방에 대회가 있다 그러면 네. 어느 지방이든 저희는 상관없거든요. 네. 서울이든 다른 지방이든 여기 목포든 네. 저희는 상관없이 아무데나 어느 곳이든 갑니다. 서울팀은 정말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또 메달을 많이 이렇게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울특별시팀 오늘 우승하고 금메달까지 가져오셨으니까 우리 팀 구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둘 셋 하면은 또 구호 외치는 거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서울특별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화이팅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서울특별시 화이팅. 나이스.